안녕하세요. 팔레옹고 본부장님 판단TV의 박판규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팔레옹고 형사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형벌법규 변경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도 13430 판결입니다. 사건은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 치상과 도교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전동 킥보드를 운행을 했는데 그 당시 음주 상태였습니다. 그 피해자를 쿵 쳐가지고 상해를 입히게 된 거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만 처벌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범행 당시에는 자동차 등에 이 전동 킥보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범행 이후에 자전거 등이라는 정의가 따로 생겨가지고 개인의 이동장치를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범행 이후에 형벌이 변경된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인 거죠. 즉 범행 당시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이제 이 킥보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범행 이후에는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말에 들어있었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다시 자전거 등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자동차 등에서는 제외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범행 후에 형벌법규 변경됐으니까 무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죠. 대법원 뭐라 하냐면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상에는 원래는 자동차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에는 배기량 50cc 전기 자동차의 권 0.59kW 미만은 제외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원동기 자동차 자전거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전거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을 했고 그 외에는 다 자동차 등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때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하 또는 중량 30km 이하는 시행령을 정한 것은 것으로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에다가 시속 25km 이하 또는 중량 30km 미만 즉 시행령을 정하는 것만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자전거가 포함됨을 전제로 제외되는 장치만을 자전거 등으로 정의한 겁니다. 따라서 개정 도로교통법을 범대 후 법률이 변경돼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법률의 변경에 대해서 형벌을 제출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종전 법에 따라서 원고 개인적인 처벌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형벌 법규가 처벌 법규가 되는데 기소 이후에 재판 시에 해당 법정이 변경되었다면 여전히 처벌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 입법 과정에서 착오로 처벌 대상이 제외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 않아요. 변호사는 반드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법률 조항에 혹시 개정된 내용,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알고 있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사건을 맡게 되거나 공소장을 받게 되거나 혹은 상대방의 서면에 어떤 법률의 주장이 있다면 반드시 그 법률 조항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률 조항에 나와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이게 습관을 안 들게 되면 잘 안 찾아보게 되고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봐야 되고 이 사건에서는 그 변호사가 그걸 찾아봤기 때문에 변경된 거를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혹은 변경된 게 있다면 피고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요 습관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뭐 충분히 얻은 겁니다. 즉 공소장에 있는 모든 법률 조항에서 반드시 개정된 내용이 있는지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해서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라. 이거는
아마 이런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